그러면 여기 알맞게 고치시죠. 그냥 배운 대로 하세요. 전치사하고 전치사 앞에 명사 이 멋지는 일단 품사를 우리가 명사로 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알고 있는 형뜻은 형용사인데 이게 명사 자리, 즉 주어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명사로 해석하죠. 그래서 멋지라든지 맨이라든지 퓨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그냥 명사처럼 쓰입니다. 이렇게. 썸도 마찬가지. 명사처럼 이렇게 명사자리에 오면 명사로 쓰입니다. 이렇게 주어로. 그래서 이 much of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막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보다 보니 뭔가 of하고 위치나 by 위치나 이런 것들이 원래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던 오브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바이 위치 이런 것들은 앞에 명사가 있고 얘네들은 원래 자리가 이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였죠. 근데 뒤에 있던 전치사를 예를 들면 바이 다음에 여기 있는 선행사 얘하고 똑같은 명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 명사를 없애서 대명사를 썼고 그 명사가 대명사로 들어갔으니까 얘도 이름이 전치사니까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여기 앞으로 보낸 거라서 얘는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품사가 뭐죠? 무슨 자리라 그러죠? 우리가 명사 자리라 그래요? 형용사 자리라 그래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자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 자리인데 형용사설인데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오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전치사가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명사 뒤에 형용사였던 거예요. 여기는 형용사 자리였으니까, 형용사 자리. 근데 여기에 오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자기 자리냐, 뒤에 있던 거를 데리고 온 거냐, 이게 문제죠. 누구 자리예요? 이 오브가 원래 자기 자리예요? 뒤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자기 자리죠. 이것들 중에 대다수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명사 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명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뭐 들어왔죠? 처음에 WH 6개와 H 하나 형태를 띈게 명사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의문문으로 봤죠? 의문사로 봤잖아요. 의문사. 명사절은 의문사잖아요.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 쓸수 있는 거 that. 이 that은 또 관계대명사 that하고 다르죠. 얘는 접속사 that이잖아요.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에 빠진 게 없죠. 또뭐 있었습니까? 의문문 중에 wh만 있는 게 아니라 whether도 있죠. whether나 if의 의문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애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위치가 얘밖에 없잖아요. 의문문. 그러면 뒤에가 의문문이어야지면 얘가 맞아요. Which we consider comfortable. 벌써 틀렸네요. 왜 틀렸죠? 주어 consider 목적어 목적 보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consider 고려합니다. 무엇을 하려면 which가 아니라 what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문문, 자, 명사 자리여 가지고 이 위치를 내가 의문사로 봤다 손치더라도 의문사로 봤다 손치더라도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의문사 what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문은 뒤에 문장이 질문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문장이 뭐예요? 똑같이 명사절이죠. 뒤에 관계대명사 와서는 뒤에가 질문이에요, 정의예요? 관계대명사는 정의죠, 정의. 이거라는 것. 여기는 무엇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의문문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의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자리는 이것의 대다수는 이게니까 당연히 정의가 들어가야 돼. 의문사가 아니라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평서문. 뭐뭐라는 것. 평서문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치가 아니라 what이 들어가죠. 여기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what. what. 그럼 우리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고려합니다. 무엇을 편안한 걸로. 근데 그 무엇이 의문문이 아니니까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준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의 대다수가 이 말이죠. 그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셀 수가 없으니까 many를 안 쓰고 much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가 주어죠. much는, 그러면 뒤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is there, are예요. 주어가 much면. 동현이는 질문하면 먼저 고개부터 꺼덕거립니다. 아니, yes, no. 무엇입니까? 너 뭐 먹을래? 뭐예요? 멋지니까 수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면 is 요 are 예요? is. 그래서 is는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의 대다수는 isn't, 뭐가 아니다? very pleasurable. 그냥 매우 즐거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죠? pleasurable 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very는 매우라기보다는 그다지, 그닥 편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오는 등이 접속사들은 다 부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it is what we are accustomed to다. 우리가 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거다. 좀 약간 연애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5년, 6년 사귄 여자 남자친구는 딱히 플레저블 하진 않지만 같이 있으면 익숙하죠. 뭐 이런. 아직 5년, 6년 연애 경험이 없나요? 자, 그래서 you are accustomed to, we are accustomed to. accustomed to는 우리 저번에 정리 한번 했죠? be accustomed to는 정리 한번 저번에도 한번 했죠? 누구의 동의어예요? accustomed to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우리 대영이가 질문해가지고 be used to죠.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투부정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해석을? 뭣뭣? 에 익숙해지다죠. 지다. 여기가 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 플러스 전치사. 이형태죠. 어디어디 에 익숙해지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 그죠? 그것이다. 그리고 that's why. 이게 바로 뭐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 이제 reason이 빠져있죠. 여기도 잘 보세요. 내가 방금 명사절 적어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적어드렸죠. 다시 한번 뭐요? 그냥 입으로 간단하게 의문문하고 의문문 두 개하고 평서문 하나.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시냐면 얘예요. 얘. 보세요. that 주어, is 동사. 이 자리가 지금 보어 자리죠. 보어. 보어는 명사자리죠. 명사자리.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y는 그러면 명사니까 의문문인가요? 아니죠. 이건 의문문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the reason 자리죠.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얘가 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관계부사의 특징. 선행사를 꼭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명사 자리가 사라졌으니까 얘가 한 칸씩 뒤로 앞으로 밀리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원래는 형용사여야 하는, 원래는 형용사여야 되는데 선행사가 생략되면 얘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명사 자리로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명사 자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니란 소리예요. 관계부사도, 다시 한번, 관계부사도 질문이에요, 정의예요? 이거라는 이유. 질문이에요, 정의예요? 정의죠? 그래서 얘는 평서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 내려주고 있죠. cling to가 뭐예요? 우리 분사구문이 영어로 clinging이에요. cling. 분사구문 딱 보면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으면 분사구문이 이렇게 생겼죠. 주절에 이렇게 달라, 이렇게 대롱대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cling to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다. We cling to it.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익숙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익숙한 것에 클링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클링이 한 거하고 어태치 한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는데, 클링이는 엄마한테 정말 이렇게 메롱메롱 매달려 있는 거 말이에요. 엄마한테 계속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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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애기들이 엄마 붙어 있는 게 클링이 하다 그래요. 요즘 우리 딸이 클링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3번 7번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채점한 것 중에 궁금한 것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몇 번? 7번 좀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7번 그러니까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답을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죠? 저걸 까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간단한 게 이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he is tall 이에요 그는 키가 크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궁금해요? 얼마나 크냐? 그럼 어디다 붙여요?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얘가 궁금하죠. 그래서 how를 여기다 쓰죠. 얘가 형용사니까 질문을 던질 거를 부사를 쓰죠. 그래서 의문 부사를 씁니다. 의문 부사. 그래서 얼마만큼 크냐? 그래서 how tall을 하나의 형태로 봐요. 왜? 얘가 얘를 수식하니까 이렇게. 얼마만큼 큽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 how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누가 같이 가요? how하고 tall을 붙여서 가져가요. 다 똑같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how much로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it is much죠. 원래는 it is this much죠. 이 정도의 가격입니다인데 그거를 how much로 이렇게 묶어놓고 앞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뭐예요? privacy가 is important예요. 맞아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했던 거야? 얼마만큼 important 하냐고. 똑같이 형용사 보호를 물어볼 때 붙여주는 게 부사죠. 의문 부사. How. 다만 얘를 앞으로 보낼 때는 이게 한 단어니까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큼 키가 큽니다. 이만큼 비쌉니다. 이 얘기니까 이걸 앞으로 보낸 거예요. How privacy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How privacy. How가 의문 부사니까 그러니까 부사니까 앞에 있는 privacy를 이렇게 수식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수식해야지. 그죠? 얼마만큼 중요합니까지? 얼마만큼 privacy냐?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important를 앞으로 붙여야 되죠. 이 어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어순을 바꾸는 방법을 외우세요. 어순. 어순 붙이는 방법을 좀 외워두세요. 어순 붙이는 방법. 부사는 당연히 형용사하고 놀아야 되고, 그게 의문사다 보니까 앞으로 붙여서 맨 앞으로 뺀 거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명사 자리겠죠. 여기가 명사 자리란 건 아시겠어요? show 그들에게 명사 얘네들을 을. 명사 자리에 집어넣었죠. 명사 자리에 집어넣었으니까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 의문문 어순 있죠. 의문문 어순 이걸 원래 how로 쓰면 원래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으로 말을 하면 how to is he 라고 이렇게 해놓고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야 되죠. 이게 직접 의문문이란 말이에요. 직접 의문문은 우리가 직접이란 말을 아예 안 쓰죠.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명사절 자리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죠. 간접 의문문으로 가면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동사 그대로 쓰죠. 간접 의문문은 문장이 아니니까 단어로 보니까. 그래서 이 show라는 동사의 목적어 단어로 보죠. 그러니까 어순을 어떻게 써야 돼요? 어순을 이제 제대로 바꿔보시면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보시면 how important 하고 원래는 is privacy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뭘로 쓰는 거예요? How important privacy is 이렇게 쓰죠. 주어 동사로 쓰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오케이? 다 맞게 고쳤어요? 다 맞게 고쳐져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요 앞에 문장을 보시면 뭐 함으로써 우리는 by 뭐뭐 함으로써 수단이죠. by 뭐 함으로써 showing respect. 그죠? 존중, 존경심을 보여줘요. for 누구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their privacy. 그들의 개의 사생활에 대한 존경심,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give them a sense. A sense of self. 그죠? 자아의식을 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show them how. 얼마만큼 너희들의 이것을 중요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아니, 또 몇 번? 질문부터 먼저 받고. 8번은 어떤 의미로 이걸 냈는지 알겠어요? 전치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전치사는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명사 자리여야 된다. 명사 자리. 명사 자리 또 네 개 한 번만 외워보세요. 나 계속 물어볼 거야. 소정이 한번 시작. 그러니까 길지 말고 음음문 두 개, 평상문 두 개 이렇게 하세요. 의문문 두 개, 의문문 두 개, 뭐뭐. 의문문 두 개, 의문문. 의문문 두 개, 평상문 두 개잖아요. 네. 의문문 뭐뭐, 형태가 뭐뭐 있어요, 의문문이. WH. 그죠? 의문사 의문문이 있고, 또 하나는? WH. 그것도 의문사인데? 의문사가 있어야 질문하는 게 있고, 의문사가 없어도 질문하는 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게? 인지 아닌지, yes, no. if하고 whether. 네. whether. 그 다음에 평상문 두 개. 하나는 what도 있어요. 맞아요. what도 있고 that도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아까 배운 거. 누가 빠지면. 누가 생각되면. 네? 뭐를 생각하면? 선행사를 생각한 관계부사. 그것도 명사절로 본다고. 딱 네 개 외워버리세요. 방금 말 잘했네. 다섯 개네, 다섯 개. 그래서 평사문 두 개. 평사문 두 개. 평사문이 세 개네요. 방금 말한 what까지를 합치면. 그 다음에 의문문 두 개. 그죠? 평사문은 접속사 that. 그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선행사, 뭡니까? 생략된 관계부사. 이렇게 세 개 딱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그 중에 얘는 뭐냐고. 이가 위치가 이게 만약에 명사 자리에 맞으려면 누구여야만 해요, 얘는? 이 세 개 중, 이 다섯 개 중에? 의문사여야만 하잖아요. 그럼 봤더니, which people say? 어떤 사람이 말했냐? 뭘요?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했냐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의문문이 아니라 정의를 내려준 거죠, 정의. 사람들이 말한 것. 이거네요. 사람들이 말한 것.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평서문 하나 뭐였죠? 평서문. 그 마지막 하나 뭐였죠? What? That. 하나 뭐였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인데, 선행사 생략. 근데 아까 문장이 그 피플세이가 사는 거고 휴대폰이. 맞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요. 그래서 지웠어요. 그래서 누가 해석 좀 해보라고 그래서. 해석 좀 해보세요. 원래 이 문장 생각하다 말하다는 원래 생각하다 동사 말하다 동사는 대부분 you know, 너 알지, 생각하지, 말하다. 이쪽은 대부분 다 삽입구 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what should happen,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주격이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should happen,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야만 하는 것과 and,
between A and B니까. 그 다음에 what they actually do. 일어나야만 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에서의 사이에서의 gap이 있다.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의지, 너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천이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실천과 생각 사이에서는 그 gap, 분명히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9번이요. 9번 어디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장이 길 때 정말 중요한 게 코로케이션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위치를 하는데 다 따로따로 위치한 게 아니라 서로서로 위치 같이 하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연결. 단어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거의 연관성을 못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많이 외우는 거죠. 그는 갔습니다. 그럼 봐봐. 그는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from부터.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to. 여기에서, 여기, to 어디죠? to 어디? 여긴가? 여기로 갔네. 그럼 from A to B에서 이 품사가 다 뭡니까? from A to가 손치사. 이해가죠? 그러면 그는 being unabused, 그죠? 학대받은, 그죠? 작은 어린 아이였던 것, 그 존재에서 어디 존재로 갔어요? being a star athlete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eing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컬러케이션을 정말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긴 문장 해석을 되게 잘해요. 그죠? 어디에서 star athlete 됐냐면 허그와트. 해리포터. 위치 크래프트하고 위치는 마녀고 크래프트는 비행기니까 뭐 마녀 비행기? 근데 이게 어차피 대문자니까 이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다음 위자드. 위저드리. 이건 집단이죠, 집단. 그러니까 위치, 마녀와 위저드, 뭐 마법사. 마녀와 마법사 정도? 그죠? 그것도 almost, 거의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star가 되었다. 해리포터 책에서 이제 나와 있던 그 얘기죠. 어디를요? 아, 대부분 동명사 빙은, 존재의 빙은 대부분 안, 생략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동명사 빙은 대부분 생략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명사라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이렇게, 우리 문법책에 보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용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관용적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쓰기로 했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많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Many a studen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Is.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저런 게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Many a student is. 예?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용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usage, 용법. 쓰는 법이지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할게요 하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usage, 관용적 표현도 정확하게 써야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아니,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편을 보면 문법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spend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걸 외워버렸지만 spend 시간 ing 시간을 쓴다 이거 타는 면서 아니에요? 그럼 이거 분사여야 되잖아.
이거 하면 돼 시간을 썼다. 근데 이걸 동명사로 보잖아요. 아, 그러면 이걸 시간을 in doing 했었네. 근데 in은 안 쓰잖아요, 또. 이건 안 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이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명사 빙은 생략을 안 해요. 분사 빙은 생략을 하죠. 왜 분사는 생략을 하냐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애인데, 대부분 비동사 뒤에 붙는 애들이 대부분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겹치니까 하나를 뺀다는 개념이고, 얘는 동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손 치더라도, 얘는 동사고, 여기는 명사고, 여기는 형용사인데, 둘 중에 하나를 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명사 빙은 대부분 빼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빼는 경향이 관용적 표현에는 있기는 있는데. 자, 그렇게 예를 좀 몇 개 드렸네요. 그 다음. 저번 뜻이에요. Many students. 아, 많은 학생들이. 그냥 주어예요, 주어. Many students. 이렇게. 주어예요, 주어. 주어. 주어로 써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 있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본 거냐면, 가게인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근데 그걸 동사를 is로 받는 게 짜증나는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탭스 같은 거 시험 보면 이제 문법 시험에 이런 거 나와요. 탭스는 관용적 표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탭스는. 그러니까 규칙, 그러니까 탭스는 시험 문제가 나중에 문법 시험 보면 파트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2는 다 관용적 표현이에요. Conversation grammar. Conversation grammar. 그러니까 conversation이 free talking이라고 해서 막 규칙에 어긋나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문법에 맞아요.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먹죠. 문법에 맞게 말해요. 그러면 conversational grammar에서는 이런 관용적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중에 CD, 이게 파트 3, 4를 가면, 탭스를 보시면 그래머 파트에서 점수 타기 되게 어려워요. 탭스 시험이 점수 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아카데믹 영어도 있고 생활 영어도 있고 근데 그게 그래머 문법으로도 나오고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탭스를 800점 맞추기는 아마 강사들도 많이 없어요. 탭스는 800점 넘는 강사들도 흔치 않아요. 995점이죠. 995점이 나오는 경우도 없고 토익은 990점 만점을 맞는 사람들이 많죠. 거의 뭐 토익 강의할 때 저 예전에 강남에서 토익 강의할 때는 막 자기 강의실 앞에다가 만점 성적표를 계속 이렇게 개수를 붙이는 게 그게 하나의 어떤 마케팅이었어요. 선생님 자기가 본 만점을 성적표를 계속 붙여놔요. 탭스를 가리키니까, 아니 토익을 가리키니까. 근데 탭스 강의 강사 중에 만점짜리 붙여놓은 강사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붙여요. 왜? 안 나오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아, 왜 안 나오는지 알겠다. 저도 800점 넘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도 스피킹을 할 줄은 알지만 막 이런 그래머에 맞춰서 그걸 문제로 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래머가 어떻게 돼 있냐면 400, 400, 100, 100 이렇게 돼 있어요. 탭스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가. 토익은 그냥 450, 45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LCRC로 딱 나눠져 있는데 걔는 400, 100, 100, 400이에요. 그래서 listening, reading, grammar vocabulary. vocabulary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 grammar의 vocabulary는 아니, 다 써요. 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다 쓰는 단어들이에요. 자주 안 쓸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몇 번이나 씁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골다공증이나 의학적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의학적 용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야, 우리 할머니가 요즘 좀 무릎이 안 좋으셔. 이런 거 쓰잖아요. 좀 지병도 있으시고, 지병. 지병이라는 단어도 꽤 어려운 단어죠. 한자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우리 다 쓰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물어볼 수 있죠.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병과 지병의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어쩔 때 지병이라고 하죠? 아, 지병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머에 나오면 되게 어렵죠. 나중에 탭스는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리스닝. 탭스 리스닝을 스크립트를 거의 다 한 권 정도 외우시고 외국을 나가니까 유학을 가시면 그냥 맨땅으로 온 놈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못 노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 어학연수나 여러분 유학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와서 도서관에서 공부한 놈들이 있다니까요. 단어 외우느라고. 그럴 거면 왜 가냐고, 내 말은. 그냥 한국에 있지. 그죠? 한국에 있지. 그 왜 가? 거기까지. 그래도 막, 내가 걔네들한테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라도 왔으니까 단어라도 외우지. 뭐 이래요, 또. 그러니까 주말에 뭐, 이제 미국 도시는 웬만한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대도시를 가죠. 뉴욕이나 이런 뭐, 맨하탄이나 뭐 아무튼 이런 LA 같이 엄청 큰 대도시를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10시, 9시가 되면 다 불이 꺼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술 먹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뭘 하겠습니까? 하우스 파티를 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 파티를 합니다. 그럼 하우스 파티를 딱 가면 한국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하우스 파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외국인이 끼죠. 아니면 외국인 자체가 열리던가. 그러면 가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처럼 뭐 앉아서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술잔 하나 들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지.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디 가요? 독서실 가요. 미친놈들이죠. 또 우리 또 한국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 저기 뭡니까? 그 막 그 미드 보면서 한국자만 넣어놓고 막 웃고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난 한심한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 있어. 뭐하러 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껴서 친구들하고 말을 하고 뭔가 하고 걔네들하고 걔네들 중에서도 외국인이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어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한국말로 근데 더듬거려요. 저기 여기가 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겠어요? 친구해 주시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대학가에서는 그렇게 도와주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외국의 애들 중에. 저희 와이프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는 못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는 이상은 상대를 안 해요. 그냥 미국 가요. 그냥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려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처럼 영어를 다 배우려고 온 애들도 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 영어를 못해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영어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럴 걸 내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돈지랄이라고 하죠. 돈지랄. 그럴 거면 뭐하러 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국에서 여러분들 탭스 리스닝하고 탭스 스피킹 준비하고 외국 가시면 웬만한 대화들은 웬만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좋아요, 되게. 저도 탭스 스피킹을 서울대를 직접 근데 좀 불편해요. 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왜냐면 이제 스피킹을 보려면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 녹음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서울대 안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시험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림 설명하는 거.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시츄에이션이 주어지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래? 이런 거 하면 내가 실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거 준비하기 전에 리스닝을 많이 외워두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유 우리 학교 교과서도 탭스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간혹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단어를 딱 외웠어. 이 문장을 외웠어. 이 문장을 바로 얘기하면 통해. 그래서 실제로 ESL 미국을 딱 도착했을 때 영어가 기초가 부족한 애들이 프리스쿨을 조금 하거든요. 할 때 그래머 책을 회화책으로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센텐스를 그냥 외워서 말 던지면 바로 말이 되는 그런 센텐스들. 실제로 잘 쓰는 센텐스들.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거 10번 하고 조금 쉽시다. 10번. It would never occur to. 이거 전치사잖아요. 얘네들한테.
It would never occur. 이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봐봐요. 이렇게 짧은 문장 해석할 때 의미를, 그러니까 문법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좀 파악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걸 스텝 1으로 잡고 그래, 그랬지만 스텝 2. 그러면 의미 파악도 하자. 그럼 이시 뭐냐고, 이시. It would never occur. 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그러면 이시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시 이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it that, it that 이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물론 저 이시 무엇이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공식을 좀 대입해야 되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니까?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다 명사잖아요. 그러면 명사에서 문장을 받을 수 있는 절, 아까 외운 거 띵띵띵띵띵 다 들어가죠. 그걸 생각해내시면 된 거예요, 여기서. 아,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위치가 들어가려면 의문사여야 되는데, 의문사가 여기가 맞는지를 봅시다. 이제 의문문 자체가 주어가 된다는 것도 웃긴 일이고, 사실. 그래서 his right hand might be more acceptable. 그의 오른손이 주어고, might be 동사, more acceptable for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라는 것, 이런 사실들은 절대로 미국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죠. 오른손이면 어떠고 왼손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미군 총은 미군,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미군 부대에서 카투샤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른손잡이가 쏘는 총이 있고 왼손잡이가 쏘는 총이 있대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너 왼손잡이야? 오늘부터 오른손으로 바꿔. 이렇게 되죠. 군복이 안 맞아? 몸을 맞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살 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군대의 어떤 옛날식부터 내려오는 되게 해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제 가주어이니까 여기선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위치가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주어 자리로 들어가려면 뭡니까? 의문사적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여러분들이 의문문으로 쓰면 뭡니까? 어떤이죠, 어떤. 보통은 어떤 하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컷. 그러면 명사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which one, which color do you like prefer?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형태만 봐도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얘는 뭘로 바꾼다? 대수로 바꿉니다. 뒤에 정답은 다 체크는 했죠. 제가 풀이만 해드릴게요. 이따가 쉬었다가.